Times. 네, 저는 1984년도쯤에 이거 기타랑 베이스 기타랑 갖고 있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2023년 오사카 사운드 메세에서 아리아라는 브랜드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아, 그리고 몇 달 후에 바로 이렇게 버즈비에서 보게 되니까 신기하네요. 어이, 좋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 없어졌다가 다시 리런칭한 건과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얘기는 없기는 예, 해요. 예, 네. 없기는 한데. 네. 중간에 이거, 너무 못 보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예, 하셨나 봅니다. 기타가 좋았고요. 이거 낙원상가에서 국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본제라고 팔았는데 그때 참 이게 일본제라는 걸 알리려면 일본 서적을 사면 앞뒤로 아리아 프로 2 아, 선전이 그렇군요.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막 베이스 기타도 촤 이렇게 찍어놓고 저기 그런데 잉베이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오, 잉베이가 쳤으면 뭐 그, 광고 제대로 됐겠네요. 그 제브라 이렇게 네. 마크 있어가지고 이렇게 프라잉 V를 딱 들고 있는데 아리아 그게 알고 보니까 OEM으로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밤무대가 많았어요. 그 밤무대 아티스트들이 이제 밤에 연주를 하면서 그걸 먹고 사는 건데 이게 급여를 지불을 하잖아요. 왜 그 업주 측에서.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준 급여를 잘 쓰고 있냐를 아는 방법이 돈은 다 유흥으로 쓰고 연주는 그지같이 하는 거 아니냐를 그 척도를 하는 방법이 악기를 외제를 쓰냐 국산을 쓰냐 이걸로 일단 아, 나누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공공연하게 비밀이었어요. 국산이라는 사실이. 아~ 일본 잡지 책에도 턱 나오니까 일제다. 이렇게 보여주고 연예부장한테 보여주고 우리 다 악기를 새 걸로 다 개비를 했다. 당신이 준 돈을 우리는 다 이렇게 재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걸 어필하기에 가장 좋은 기타였습니다. 아 어필하고 근데 싸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실제로 뭐 국산 아니고 네. 뭐 일본 사는 게 맞으니까. 네. 이게 기타 치거나 연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네. 그 연예 부장들은 다 모르는 아,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공공연한 그 중간에 빈틈과도 같은 기타였군요. 아리아. 그래서 엄청 유명했고 그냥 낙원상가 이걸로 도배됐었죠. 뭐. 밤무대의 기타였군요. 네, 아리아. 밤무대의 기타. 약간 밤무대의 아리아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쥐선상의 아리아 같이. 또 그 베이스 기타는 알렘빅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날개 붙인 베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통. 통넥, 스루넥. 스루넥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 거. 그게 또 화이트 스네이크의 닐 모레이가 쳐갖고 그렇군요. 또 뮤직 라이프나 뭐 기타, 연기타에 딱 또 나올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선생님이 옛날 소를 풀어줄 때가 진짜 제일 재밌더라고. 그때 돈으로 30만 원? 그렇군요. 네, 그랬어요. 그때 팬더 재즈 베이스가 한 65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반값 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싼 게 아닌 네. 돈을 충분히 아끼고 외제고 외제고 어필하고 네. 술 먹고 네. 뭐 이런 거네요. 좋네요. RI 이 RI는 제작자가 이름이 RI 아니 내 RI라 했지 예, 아리아. 아리아는 제작자가 RI라서 이름이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글자만 바꾸면 국산 브랜드처럼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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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 기타 이랬으면 완전히 국뽕 예, 느낌의 그렇지, 국뽕. 브랜드인데 아라이 한 글자로 그렇게 뭔가 달라지네요. 히스토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신 이런 야사 히스토리 말고 진짜 히스토리 한번 알아볼게요. 일본의 제조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의 악기 제조사인데 나고야에 위치해 있고요. 일렉트릭, 어쿠스틱, 클래시컬 기타에다가 베이스, 우클렐레까지 다 만듭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우클렐레, 아리아 우클렐레도 봤고 어쿠스틱 기타 위주로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만들어진 건 1956년도,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로 아라이라는 창업주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리아가 아니고 아라이 앤 컴퍼니 RI와 RI의 회사. 네, 그렇습니다. RI 회사로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1960년에 이제 소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소매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는 기타를 만들지 않았었어요. 1964년도가 돼서 이제 비로소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의 뭐 계약을 통한 하청 제작 같은 것들을 이제 또 하면서 그리고 1964년도에 어쿠스틱 기타 만들기 시작하고 일렉은 66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다양한 브랜드 이름을 썼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아리아 프로2라고 되어 있는 그 모델은 보통 보면은
그거 같잖아요. 모델명이 변경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랜드가 그렇게 네, 변경이 됐던 거죠. 네. 네. 원래는 아리아였고 네. 그다음에 원래 아라이였고 네. 아리아였고 네. 아리아 다이아몬드. 아리아 다이아몬드. 그냥 다이아몬드였던 네.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리타라고 잠깐 쓰기도 했어요. 아리타. 아리타. 그리고 75년도에 정식으로 브랜드네임이 바뀐 게 아리아 프로 2입니다. 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리아 프로 2가 이제 일렉트릭 그 계통에만 사용이 됐었고 와. 어쿠스틱 계통은 계속해서 아리아로 아리아. 이제 남아 있었는데 뭐 완벽하게 구분이 됐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리아는 아리아 2 프로까지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서 계속 87년도까지 다 만들다가 86년도에 이제 슬슬 싼 모델들을 한국으로 이제 생산을 이렇게 옮겨서 삼익 공장에서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렴한 값에 초심자가 쓰기 좋은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깁슨 에피폰의 에피폰의 SG도 288,000원을 했었는데 오늘 하는 아리아 프로 2는 SGT, STG 스트랫 기타. 네. 네, 스트랫 기타를 498,000원. 다음 시간에 STG 6.1을 또 498,000원. 그리고 714 마크 2 498,000원. 전부 다 지금 50 언더로. 야. 오늘 초심자 특집이었어요. 아리아 초심자 특집. 네. 야, 아주 초심자들 야, 그냥 미치겠다 이거. 아라리가 났네. 네. 너무 좋네요. 아라리가 났네. 자, 498,000 메이드 인 차이나 스펙을 펴볼게요. 99cm, 무게는 3.41kg, 좋아. 두께는 43 플러스 2mm, 12 프레트 뒷둘레 79mm. 되게 스탠다드한 쉐입에서 뒷둘레만 조금 살짝 냇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엘더바디에 폴리우레탄 피니시고요. 역시 뭐 라커하고 뭐 이런 가격대가 아니니까. 네. 폴리우레탄 피니시에 넥은 메이플 원피스입니다. 심지어 와, 네. 통넥이네요. C쉐입 글로스 피니시가 들어가 있어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네. 너트는 뭐 재질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신세틱 본이겠죠. 네. 그리고 스트링은 00902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mm, 지판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플 통이고요. 지금 50만 원에 메이플 통의 스컹크 라인. 이건 뭐 굉장히 매력적인 스펙이에요. 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아리아 OS5, 알리코 5 마그넷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 픽업이에요.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 메이드 인 재팬 품질 관리 기준 적용 뭐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게 해야죠. 뭐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한다고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품질 관리 기준 적용 뭐 이런 걸 써놓으면은 이상하죠? 뭐 사람들이 네. 뭐 그죠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당연히 일본 품질 관리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피니시는 투톤 선버스트 블랙과 캔디 애플 레드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선버스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가성비를 보여줄 것인가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2000년대 초까지 2000년대 초까지 1펜이 한 60만 원 이랬거든요. 네. 그거보다 좋아요. 아오. 네. 지금 1펜이 그냥 가격이 뭐 미제 픽업 썼는 데 갖고 100만 원 200 정도 되는데 네. 그때보다 좋습니다. 오. 거의 진짜 좋습니다. 기타. 소리도 좋지 않습니다. 정리가 아주 잘 됐네요. 아까처럼 코드를 한번 쫙 쳐 볼게요. 네. 오! 오! 사운드 밸런스가 좋네요. 트트렛이지만 나름대로 중저역대도 피지컬이 좀 있고 네. 뭐 완전히 우리가 고가형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대음, 벨톤 이런 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밸런스가 상당히 네. 좋은 사운드가 납니다. 다시 리어 픽업으로 놓고요. 4단
되게 높은 정갈하네요. 정갈하게 네. 정리정돈을 잘 해놨어요. 네. 마샬이고요. 좋다 진짜. 듀얼리스고. 좋다. 이거 좋네요. 야, 그래도 아직 노스텔자를 자극하는 기타가 이렇게 쫙쫙 나오네요. 그러게요. 선생님은 노스텔자 자극하는 저가형 기타 나오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연주하셔서 네. 기타를 좀 더 괜찮게 느껴지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저가 전담 요원이구나. 아, 저가 전담 요원. 진짜 저가 전담 요원 제대로네요. 제대로 그래. 로우 프라이스 기타 에이전트 LPGA 우리 김명수 선생님. 야, 진짜. 야, 이거 진짜 이다. 50만원 언더에서 들을 수 없는 비닐 소리가 나요 지금. 미치겠네요. 약간 고급스러운 소리. 오늘도 역시나 아리아도 JCM 800 사운드가 베스트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기가 막히네. 다른 데서 약간 좀 안 들렸었던 네. 그런 하이 쪽의 좀 디테일한 사운드들을 마샬이 딱 뽑아줍니다. 네.
아, 물건이네. 아리야. 이거 제대로 만들었는데. 걔도. 어, 톤절 잡으면은 그 하이데역의 디테일한 사운드를 꽤 잘 뽑아주네요. 근데 498,000원. 이건 오, 이건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아리야 프로 2 STG 57 같이 보셨고요. 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초보자 프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초보자 프로 2. 네. 어, 좋습니다. 초보자인데 사자마자 프로 2 돼. 아, 알겠습니다. 저는 어, 초보자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짜잔. 사운드 24,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5.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5. 뭐 이래저래 다 다른 것 같은데 결국엔 평균 75가 딱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뭐 사운드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뭐 20대 초반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20점대 초반의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격대인데, 그러니까 21점, 뭐 네, 22점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가격대인데 20점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사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거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20점대, 20점에서 30점 사이가 점수가 굉장히 빡빡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200만원짜리 기타도 사운드 좀 별로다 싶으면 바로 25, 25 24 막 이렇게 막 내려오니까. 근데 이 50만원대 기타도 사실 잘만 나오면은 200만원짜리 기타하고 소리가 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한 1, 2점을 더 주고 싶은데 기타가 두 대 남아있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움츠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성비도 지금 상당히 잘 나왔고요. 네. 편의성 디자인 다 준수하게 나왔고 75 동점이 나와서 뭐 아주 이건 초심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최적의 스펙이다 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가 50만원 이건 뭐 꽈락 없고 75점 네. 다이아몬드가 오. 그냥 이렇게 딱 예쁘게 그렇습니다. 딱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은 50원도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어. 이거 이런 건 없지. 왜냐면은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그리려면은 가격이 최소 100만원 이상은 돼야 그게 또... 그려지거든요. 네. 왜냐면 100만원 언더에서 사운드가 좀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의 지금 그걸 맞췄단 말이에요. 50만원은 딱딱 맞아. 이 완벽한 다이아몬드에 50이다? 이건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아리아 다음 시간에는 STG62로 이제 로즈우드 지판. 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5762 같은 그런 느낌의 구성은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따라한 것 같습니다. 네, 로즈우드. 네. 다음 시간에 62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아리아 너무 기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